증강현실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가 출시 2주 만에 본고장인 일본에 상륙해 열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포켓몬고 개발사인 나이엔틱은 오늘 일본에서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게이머들도 포켓몬고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닌텐도의 주가는 장중 6.9% 뛴 29,920엔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맥도날드도 포켓몬고의 파트너가 된 덕분에 주가가 9.1%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맥도날드 매장 2,900곳은 포켓몬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과 포켓스톱이 됩니다. 포켓몬고 게임의 주변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전자부품업체 호시덴의 주가도 9.1%까지 올랐습니다.